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주 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정원 씨입니다. 1947년. 나이가 많이 먹으신 분이야? 6월 19일입니다. 이 사람 보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보자 한번. 자꾸 눈물이 난다. 허냐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군 이룰 동남 사파세계 오늘은 나정여세요. 6월 모두 19일 생일이었습니다. 전지신령님들 농공수 내려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 쉽게 얘기해서 이 여자분은 나이를 갖다 들으셨는데 이제 바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한다면 이 양반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혼자서 살라고 발버둥도 많이 쳤고 그러는데 왜 성공에 성공을 했다고 볼까? 나이가 갖다 75살 먹었는데 그동안에 굴곡은 참 많이 했고 그러면 굴곡이 많이 했으면서도 좋은 굴곡은 아니었지 나쁜 굴곡 살면서 그리고 막 내가 나를 알리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한 사람이고 부부의 정은 없다. 이 사람 사주를 보면 1부종사 2부종사하고 살라는 사주고 그러는데 아까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말년의 운이 좋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말년의 운은 좋고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이 사람이 근데 여러 사람 이제 속에서 우상이 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의 생활을 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은 나무로 해서 또 희생양도 되기도 됐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나이가 먹고 오도록 뭐 여러 이제 저기에서 이제 뭐 자꾸 빛이 나오는데 불화운간 이런데 서서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제 에스피드가 있어가면서 이제 살아온 사람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음이 좀 한가하게 이제 편해지고 이제 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 금전에 잃은 것보다도 내 명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태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 어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이 사람은 특별하게 타고난 뭐 이 사람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러지. 한번 무엇을 갖다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저기 막 뒤로 물러서질 않고 끝까지 극복을 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개념과 끈기력 그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은 그러는데 어떤 명예를 얻고 이런다고 해도 마음은 좀 굉장히 또 외로운 면이 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근데 올해 일은 다살 오랜인의 신축년을 갖다 본다고 하면 내 조상에서 최고의 운을 갖다 내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 사주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 근데 한편으로는 올해 또 구설도 좀 타. 구설 타는 것은 왜 타냐. 그 남이 이제 이 사람이 여지껏 여기까지 쓰기 학생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연예인이야 이 사람이 네. 연예인으로 나와 연예인으로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 불안거리에 서 갖고서는 어떤 무슨 뭐 연하지 뭐 연예계에서 와서 영화제이고 뭐 이런 데 막 돼 갖고서는
크게 갖다 이름이 날린 사람은 안 돼. 마지막에 이제 이 올해가 마지막에 운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는 거야. 내 조상에서도 올려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일생을 반평생을 넘게 살면서 이제서야 성공의 끈앞이 보이고 고생했다. 조상에서 너 많이 고생했다 애썼다고 끌어안아주고 싶은 찬사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울컥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왜 좋은 소리를 듣고 불안감에 서갖고 그러면서도 왜 좋지 않는 나쁜 저희가 들을까? 이 사람한테 왜 구설이 자꾸 들을까? 한번 찍어보고 누가 말 맞다나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본다고. 왜 힘들게 이 사람 스스로가 여지껏 살면서 쌓아온 공인데 이 사람의 공을 왜 이렇게 우습게 갖다 무너뜨리려고 할까? 응? 그런 생각이 서러운 마음이 자꾸 들어. 뭔지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 근데 살면서 이 뭐 이 외국이든 어디든 뭐 다니면서도 그렇겠지만 올해가 좀 마음이 좀 무겁고 무슨 어떤 내가 명예를 얻고 어떤 상을 받고 대상을 받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 맞다 내가 어떤 자꾸 상으로 나오는데 대상을 받는다고 해도 떳떳한 거잖아. 그쵸? 잘해줘서 한 거고. 근데 그 끝에서는 구설이 듣는 거 이 한 사람부터 누구 말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어? 그리고 하나 남을 게 없습니다. 이 양반의 이 여자분의 사주를 보고 그러면은 뭐 연예인 뭐 여 누구야? 어 근데 자꾸 연예인으로 나오고 영화계 갖다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 군데 갖다 이 사람이 갖다 얼굴 매스컴에 안 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지껏 이 연예인 쪽에서도 막 여 최고로 이제 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여지껏 살아온 살이 앞으로 꽃길 다 축복을 받고 첫째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끝까지 성실성의껏 다해서 일어서고 자기 자리 굳굳이 지켰다는 거. 남들은 힘들어서 주저앉고 쉬었다고도 가려고 했을 텐데 이 양반은 그러질 않고 진짜 오로지 여기 앞만 자기 일생에 하나만 바라보고 브라운관 안에서 살아온 사람 여자의 일생 바로 이게 여자의 일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야 나이 저기 많이 잡수고 지금 저기 한 양반은 다 돌아가셨는데 네, 너무 잘 봐주셨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배우 윤여정 씨라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뭐 저기 뭐 유가 뭐 외국에 가서 그 뭐 식당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맞아요. 텔레토 그런 사람 그 저기 아니야? 네. 호리호리하고 이 윤여정 씨? 네. 아 근데 왜 이 사람 왜? 올해 너무 축복받는 그런 해라서 올해 대상 받았어? 외국에서 정말 받기 힘든 그런 상을 탔습니다. 아유 축하해야지 축하합니다. 나 지금 이제 정을 따서부터 집에 올 시간이 없어갖고 근데 자꾸 이렇게 뭐 구설이 듣고 그런다는 것은 뭐야 그럼 여기서 저기 한 게 아니라 네 외국에서 여우주연생 저기 하는 게 여기서 이 부산 저기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탔다는 얘기야? 네 잘했네 성공했네 그러면 이 양반 잘 돼야지 진짜 최고는 작아도 굉장히 강단이 센 사람이야. 이 사람 보고 그럴 적마다 그랬는데 어쨌든 잘 됐다. 아유 윤여정 씨 선배님 힘내시고요. 끝까지 목적지까지 달성하셔서 조상님의 덕입니다. 본인의 열심한 덕도 있지만은 내 사주에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타고났기 때문에 남은 이제 여생 진짜 그냥 즐겁게 내 이 취미 생활을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름을 길이길이 잊지 않게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학마신이었습니다.